제가 여러분 이번 여름에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엄마랑 마지막은 아니고 유럽에서의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파리로 이번에 오게 됐어요. 지금은 이제 에펠탑 야경을 보러 가는 중이었는데 여기서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샌딩강 근처에서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좀 다른 길로 세버렸어요. 여기 축제에 한번 와봤는데 여기 진짜 파리 야경 멋지다. 저기 에펠탑도 저기 보여요.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있습니다. 우와 진짜 멋지다. 근데 그게 높지가 않아요, 별로. 야, 그 관람차 하나만 타고 또 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회전드레를 탈 거예요. 저거 봐요. 어떻게 봐요? 양팔 벌리고, 양팔 들고 만만세. 오 대박! 이 발가락 사이사이로 바람이 슝슝. 총 3개의 계정이 있다는데 이거는 15m밖에 안 되는 작은 화산문이라고 해요. 현재 온도? No comment. 38도. 아니 39도. 통풍이 피하는 것 같아요. 지금 4,50이 와 있는데 여기 올까만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힘들고 이래서 나 오기에 너무 모자랐어요. 정말 뒤를 돌면?